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보니까 좀 새롭죠? 자, 이제 생애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애주기랑 고급 영양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해서 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치를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을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프린트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았는데 못 견디고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게 임신기이기 때문에 임신기에 해당하는 가임기와 그 다음에 임산부 수유부만 다 모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없는 영양소라면 어떨까요? 추가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에 없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할 때 뒤를 막 찾아보고 또 하지 말고 이 자료를 갖고 하면서 외우시면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던 거고,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수업을 할 때 물론 생애주기 영양학 책도 있어야 되지만 고급 영양학 책도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해야지 그걸 또 자료로 만들어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봅시다. 시간이 한 근데 생애 주기가 그 시간 안에 마실 수도 있고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문제의 양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영양 교육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급 영양학이랑 세 타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이 막 이런 시간으로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여러 개라서 구멍난 부분들을 채울 텐데 영양 교육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고급 영양학 시간도 혹시 빨리 마치게 되면 그걸 해서 영양 교육에 대한 문제를 기출 문제들을 끌고 와서 풀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행을 하셔서 왜 또 왔다 갔다 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교재를 옮기셔서 임신 수유기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첫 문제부터 아주 많은 양을 원하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문제가 떴어요. 이게 뭐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때는 딱 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여기에 품어져 있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임신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려면 임신에 의한 생리적인 변화, 체중의 증가, 그거에 따른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신기에 우리가 다뤄야 될 네 주제가 여기 다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크게 하고 갈 텐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리적인 변화를 볼 적에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제일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심장에 대한 부분, 또 혈액에 대한 부분, 또 신장에서의 어떤 부분, 또 기초대사량이 어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카테고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에너지 대사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프린트물 4페이지를 보면서 할 거니까 그거를 일단 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표죠? 안 봤습니까? 봤어요? 4페이지에 5번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 펴놓고 일단 먼저 요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신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신장은 수분을 가르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임신기에는 몸에 수분이 많이 저류하고 있습니까?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입니까? 저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대사 중에서 레닌 안조텐 신계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닌하고 안조텐 신계 같은 경우는 수분을 보유하고 나트륨을 보유하는 대신 칼륨을 내보내는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져야지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 레닌 안조텐 신계 쪽에 있는 것들의 활성도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지금 우리가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신장에서는 수분 보유를 위한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게 레닌 안조텐 신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 아니면 증가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신장 쪽으로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과율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과되는 과정도 굉장히 그 역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과라는 것이 걸러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헷갈리거든 그게? 여과라는 말은 통과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걸러졌다는 뜻일까요? 여과는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로. 통과했다라는 말은 혈액 속으로 진행하던 물질들이 소변이 되는 신장의 세뇨관으로 통과해서, 그러니까 지나가서 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게 여과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과 그러면 걸음 종이에 걸러진 걸 느낌을 생각을 하니까, 아, 걸러졌구나. 그럼 이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뭐죠? 그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걸러지는 것들은 다시 혈관계로 갈 것이고, 그 통과되는 것들이 가는 이 길은 끝이 어디예요? 이 길의 끝은? 요도예요, 요도. 여기에서 걸러진 물질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는 요도예요. 요도는 어디예요? 방광이니까 소변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혈관에 있던 물질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이 통과되어서, 여과되어서 많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과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다 여과된 게 나가진 않아요.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 나갔네 했던 것들은 재흡수가 되고, 혈관 쪽으로 덜 나갔네 했던 것들은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분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우리한테 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배설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소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임신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과라는 게 있어요. 여과가 아니고 역치. 너무 많은 양의 것들이 통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과가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고받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분비가 되지 않게, 너무 많은 양이 분비가 돼버리게 되면 많은 양이 어떻게 돼? 소변으로의 흘러나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됐을 적에 그런 소변으로 흘러나가는 여러 가지 뭐 단백뇨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양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은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체와 태아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잘 바깥으로 배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신장에서의 기능이라고 본다면, 신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심박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심박출량이 증가를 해야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신장은 물론이고 태반까지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출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드러나는 것이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에 희석 효과가 있을 거예요. 혈액의 희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수분의 양이 많아지고 혈장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물들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희석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변화가 심장에서는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빈혈을 진단하는 그 기준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몸에 저류를 하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알부민이 합성이 되는데 알부민의 합성이 저하가 됩니다. 약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임신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알부민의 합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근데 혈액 안에 있던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정상 수준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혈장이 늘어나니까 그건 역시도 희석 효과에 의해서 이제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철분인 거죠. 그래서 언제? 임신 후반기나 되면은 철분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식품으로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러라도 먹게 한다. 그래서 요즘은 철분 플러스 엽산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 엽산 같은 경우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면 가임기예요. 가임기는 그렇다고 지금 생리를 막 시작한 초경한 어린 뭐 그런 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임신을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엽산에 대한 흡수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임신을 내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임신이 쓰여지는, 임신해서 역산을 쓰는 대사가 끝이 나버려.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빨리 가장 먼저 먹고 준비를 해야 되는 영양소가 뭐냐 했을 적에는 엽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신 중에 증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 혈액 중에서 증가하는 영양소. 지방 종류는 증가를 해요. 혈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증가를 하는데 콜레스테롤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태아의 뇌세포, 그죠? 세포막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심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초대사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3분의 2분기점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뭐 4% 7% 이렇게 늘다가 나중에 임신 후반기쯤 되면 한 19%까지 기초대사율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대사 변화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리를 할 거니까 4페이지에 있는 5번 문항에 임신 시 영양소 대사의 변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사를 우리가 가장 많이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대사랑 단백질 대사랑 지방 대사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당질 대사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임신 초반에는 어때요? 동화적이에요? 이화적인 대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동화적인 대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임신 후반기가 되면 이화작용인데,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후반기 이화적인 그 상태에서 밑에 아래쪽에 보면 무슨 호르몬이라 그랬냐면 인슐린 길항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HPL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슐린의 동화작용이 둔화가 되기도 한다. 우리 몸 전체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고농도의 인슐린이 임신 전반기의 동화 상태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글리코겐으로 저장,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모체 지방 조직의 저장,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태아의 포도당 요구량은 사실은 소량이다. 그래서 임신 초반에 내 몸에서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은 다 모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언제 쓰이려고? 후반기에 쓰이고 또 임신을 마무리하고 출산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가 후반기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아이가 크기 위해서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순위로 태아한테로 가요. 그럼 후반기에는 엄마는 어떤 영양소를 가지고 쓰게 돼요? 지방을 분해한 주로 케톤체를 갖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엄마가 포도당으로 쓰고 포도당을 가지고 저장도 하는데, 후반기가 가서는 지방을 주로 쓰고 포도당은 아이에게 거의가 넘어간다.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대사도 마찬가지로 합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단백질도 초기에는 합성, 모체의 합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먹었던 식사에 섭취한 지방산도 중성 지방으로 합성되어서 저장이 된다. 어디에 저장이 된다? 모체의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후반에는 다시 당질 대사로 가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PL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해서 인슐린의 동화작용을 억제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억제시키고 식후에 흡수된 포도당은 대부분 어디로 전달? 태아에게로 전달이 되는 한편 모체의 포도당 이용은 제한이 되고, 모체는 주로 지방을 이용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당질에 대한 대사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체의 혈당은 상당시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공복시에는 혈당 수준이 비임신시와 비교해서 10에서 20% 낮아진다. 왜 낮아질까요? 태아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태아 쪽으로 다 가거든요. 단백질 대사는 임신 후반에 식후에 흡수된 아미노산은 태아에게 직접 이동이 되어서 새로운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된다. 그럼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우리가 이제 여러 조직에서 많이 합성이 되는데 임신했을 적에는 태반에서도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볼 만큼 태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반이 하는 기능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서는 단백질 합성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이동이 돼서 쓰기도 하고 태반에서 합성이 돼서 이동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공복시 모체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태아로 이동시킵니다.
후반기에는 다 태아 중심이죠. 그죠? 임신부의 혈중 아미노산의 농도는 비임신부에 비해서 어떻다? 오히려 더 낮은 편이다. 지방대사요. 모체의 저장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체를 합성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체의 혈액 내의 케톤체는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체의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뭐 단답식의 문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나온다면 전후반 단백질의 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뭐 탄수화물의 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임신 어느 기일까요? 그리고 이 기에서 열량을 추가로 할 적에 1, 2, 3기로 했을 경우에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정했던 식의 원리를 쓰시오. 막 이러면 막 이게 막 그죠? 끝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문제처럼 단답식으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근데 임신에 대한 문제는 단답식이 있을 때 잠깐 붐처럼 일어났다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면서는 임신기의 문제가 사실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려고 하면 정말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알죠? 마인드맵처럼 막 꼬리를 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알아야 하고 그 시기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그 시기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시기에 얼마만큼의 영양소가 필요한지가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임신 5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2기를 적용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 340이었는데 그럼 340은 어떻게 만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쓰시오. 쓸 수 있어요? 써야 된다니. 내려면 그렇게 내지 뭐 몇 기입니까? 2기. 이렇게 내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계속 생각에 이 날개를 뻗어가면서 지식을 넓히지 않으면 서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생애 주기는 자료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해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 수 없이 아 좋아요.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1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번에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 제일 앞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수유기랑 임신기랑 정상 가임기 여성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플러스 되는지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이걸 보면서 눈에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일 앞장에 뒀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볼 겁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거를 쭈루룩 그 순서대로 볼게요. 1번 레닌과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활성이 증가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몸에 수분이 저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대표적인 게 신장 기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태반과 엄마의 신장까지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혈장량이 적혈구양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혈액희석현상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근데 이 혈액희석현상은 단순히 적혈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양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혈장 속에 묻어 있잖아요. 알부민도 혈장 속에 묻어 있거든요. 그잖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얘가 합성도 더디게 된다 그러지. 근데 물은 많아진다고 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우리 체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신 3분의 2분기부터 화격하게 이제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산소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걸까요? 낮아진다는 걸까요? 대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사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고 대사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내서 쓴다는 거잖아. 그 에너지를 낼 때 산소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산소 필요하죠. 우리 그거 포도당 대사할 적에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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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그거 R2를 1로 잡았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CO2지만 들어가는 거는 포도당과 산소예요. 걔네 둘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고 물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는 말과 또 다른 말로 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말이 나와도 임신기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혈관이 많이 확장이 돼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말초혈관이 활장이 된다는 것은 바깥으로 열이 많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가 그 추워지면 움츠러지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혈관을 안으로 숨기고 체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보호 본능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근데 이때는 말초 혈관들이 많이 확장이 된대. 확장이 된다는 것은 열을 많이 바깥으로 낸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피부의 바깥에 있는 말초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혈액이 글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간다. 임산부의 특징 중에. 그래서 기초대사량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드렸고. 자, 다섯 번째. 이제 대사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슐린의 민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인슐린의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엄마예요. 모체. 모체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엄마가 포도당을 쓰겠다는 거죠. 근데 후반기가 되면 인슐린의 민감성의 증가가 아니라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는 안 쓸 거다라는 거지. 아이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감성의 차이가 전후반기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틀리고 맞는 거 말고 정리를 하세요. 제일 위에 거가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하시면 나머지 네 개는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임신 1기는 체중 증가 미약 단계이고, 요거는 프린트물이, 잠시만요. 2페이지를 볼게요. 요거를 안 보고 넘어갔네. 프린트물 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바람직한 체중 증가, 그래서 중간, 왼쪽 편에 세 번째 표를 보세요. 임신 전 체중 상태에 따른 체중 증가 범위를 보는데, 앞에 있는 것이 그 체중 전에 엄마의 몸 상태. 내가 체중이 아니고 임신 전에 비만했냐, 아니면 정상이었냐, 아니면 굉장히 쇠약하고 말랐느냐, 저체중이었냐를 보면 그 사람이 증가해야 되는 범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5, 그러니까는 저체중일 경우에는 12.5에서 18, 정상인 경우는 11.5, 그러니까 12에서 16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체중일 경우에는 7에서 11.5. 이 과체중과 정상, 이거는 BMI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비만은 5에서 9. 우리 문제에 보면 7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되니까 다른 문제에서 그 레인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태아,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1에서 25 정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체중 증가율은 1분기에는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분의 2랑 3분의 3분기에서는 이 정도 하고 평균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체중은 2분기하고 3분기 평균에서 0.5일, 1주에 500g씩 늘어나는 거죠. 정상은 1주에 400g 정도씩. 과체중은 한 300g 정도. 비만 인 경우에는 한 200g 정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 레인지에 들어가도 정말로 임신을 하면 더 늘어나요. 여기에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제가 몸이 이렇게 큰데도 거의 70kg까지 나갔었어요. 감당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을 때 누워 있어도 배가 이렇게 퍼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를 가졌을 때 큰 애가 나이가 많았거든. 터울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까지 올려. 그러고서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너무 나이가 많았나, 내가. 이렇게 위에서 찍어. 그러면 막 배가 갈라져 있는 게 막 찍히는데 그게 남아있더라고. 내가 그거 찍을 때는 힘이 없어서 이 말로만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마 잠깐만,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봐도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찍었는데 그게 또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씩 보면 어머 내가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70kg라는 것은 거의 아가씨 때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늘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처럼 일주일에 500씩 늘어나니까 감당을 하는 거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둘째 때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더 안 빠지더라고. 이거는 이제 교과서하고 상관없이 저의 체험담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봅시다. 요거를 보시고, 근데 밑에 또 하나 볼게. 체중 증가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이, 임신 전 체중이
BMI 26 이상인 비만 여성은 저체중인 여성보다 임신 중에 체중 증가량이 적다. 그건 위에 있는 표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BMI가 높을수록 증가량이 적어진다. 나이는 10대 임신부는 성인에 비해서 체중 증가량이 적은 편이에요. 10대 임신부는 성인에 비해서 체중 증가량이 적은 편이고, 분만 횟수는 초산부는 경산부에 비해서 체중 증가량이 많다고 되는데 저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진 않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초산부가 증가량이 더 많고 경산부가 더 작다라고 되어져 있죠. 소득 수준은 저소득층 미혼모의 경우 체중 증가량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유해 습관은 흡연, 약물 남용을 하게 되면 체중 증가량이 감소되기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에 대한 문제를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10대 임신에 대한 거를 낼 것 같아요. 10대 임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10대 임신을 막 감추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이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고 애를 낳고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타가소가 있어. 워낙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타가소가 있어요. 그 학교 올 때 미혼모가 또 많은 거예요. 또 그 안에 부모가 같이 있기도 해. 학생 부모가. 그래서 학교 올 때 애기를 데려가서 얘를 거기다가 맡기고 자기는 공부를 해요. 엄마는. 그리고 올 때 데리고 오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 감추려 한다거나. 그런데 아직 사회는 조금 변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감추고 싶고 배가 막 굴러가는 게 싫기 때문에 덜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교육에 대한 것들을 예전에는 안 돼 하던 것들을 피임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피임을 해라.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잘 낳도록 관리를 해라.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웃을 게 아니고 그런 모임들이 있고 교육을 관장하는 곳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내가 영양조사인데 이런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 것이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뚱뚱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안 먹어. 얘네들한테 너 그렇게 해라. 애기들이 놔도 된다. 학교에서도 아직은 아니겠지만 받아들이고 뭐 잠깐 학교를 쉬는 걸로 하고 부모들도 오케이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저는 어땠냐면 둘째가 됐을 적에 임신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옷을 이렇게 A라인으로 바꾸고 막 먹었어요. 이제 합리적으로 내가 많이 먹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대나 20대 초반의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좀 더 하고 싶고 오죽하면 D라인이라고 해서 붙는 옷을 막 입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너무 파격적일까 싶기도 하지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 아니면은 10대 임산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시사상에 있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대 임신부가 성인에 비해서 체중 증가량이 적은 것은 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얘들은 안 먹어. 그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니은번 교재로 와서 문제로 와서 니은번 볼게요. 임신 1기는 체중 증가가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중 증가율을 주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비만 임신부의 바람직한 체중 증가율은 아까 얼마였어요? 5에서 9였습니다. 그래서 8.5에서 11.5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상 체중 임산부의 바람직한 체중 증가량은 11에서 11.5에서 16, 그러니까 12에서 16이라고 해도 괜찮고, 저체중인 경우에는 12.5에서 18이라고 하시면 되고, 다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케이는 되는데, 교재 그 프린트물에 보면 11에서 25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볼 때 그 프린트물 제일 위에 보면은 빈칸이 있죠. 임신 여성의
신장, 체중,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을 어디에서 우리 영양섭취 기준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신장과 체중은 무얼로 만들었는가 하면 동일하게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띄웠으면 보여줬을 건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아마 띄울 건데 그때 보여줄 건데요. 보시면 연령대가 다 나오죠. 유아기에 남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걔네들이 먹어야 되는 열량은 그 열량을 먹어야 되는 키와 몸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알죠? 신체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미치지 않는 연령대라면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 여기서도 내가 여기다가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영양학 책에 제일 뒤에 보면 뒤쪽에 그 영양 섭취 기준 표에 보면은 체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19에서 29세에서 표준화 되어져 있다는 신장이 몇 센치인지 적고 체중이 얼마인지 적고 그 다음에 30에서 49의 신장이 얼마인지 적고 체중인지 얼마인지 적는 거예요. 이 칸을 메꾸자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저체중이에요, 과체중이에요.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임신 중 체중 증가량을 얼마로 예측할 수 있어요? 11.5에서 16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기 여성을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에서 어떻게 그 몸의 체위와 증가량을 권고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연령대의 신장, 체중, 신장, 체중을 적고 이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표에서 11.5에서 16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네모로 나오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가임 여성이 체중이 아니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면 식품 섭취,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기준이 되는 체위는 얼마인지 적고 그 체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되는 체중 증가분은 얼마일까요? 했을 적에 우리는 이걸 두 개를 합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합쳐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빔을 한번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1번 문제. 우리 1번 문제를 이렇게 오래 풀고 있네. 한 장을 넘기기가.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거예요. 단백질과 비타민 B6의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근데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권장량을 대표적으로 주로 보거든요. 권장량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지. 그래서 단백질을 보시면 원래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20대라면. 55를 먹어야 하는데 임신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1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2기에는 15를 증가시켜야 되고 후기에는 30을 증가시켜야 되는 표가 나와요. 그러면 임신한 여성이 지금 9개월이다. 단백질 섭취량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나이는 28세입니다. 85가 돼야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증가분을 묻는 것인지 정말 먹어야 되는 절대량을 묻는 것인지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표를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6의 요구량. B6는 보세요. 밑에 아래쪽에 중간쯤에 있는데 미리그램이에요. 단위가. 그 단백질은 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유심히 봐야 해요. 그래서 미리그램인데 이 요구량이 원래는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 1.4였는데 얼마만큼 더 먹어요? 0.8만큼 더 먹죠. 그럼 이 영양소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더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더 먹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0.8이라 했을 때는 별로 아닌데 이렇게 하지만 원래 먹는 양을 비해서 봤을 적에 50% 이상 먹는 그런 영양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한 4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50% 이상 더 먹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에너지 증가에 따른 비타민 B1의 증가량. 이것도 이제 다 증가하네. B1은 0.4로 돼 있을 거고, B2도 0.4. 나이아시는 얼마만큼 추가해요? 4 정도죠. 그죠? 그 다음에 임신 1기에 추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없는 걸로 치고 우리가 이제 2기부터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엽산은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게 섭취를 합니다. 맞습니까? 엽산이 상한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이거는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게 먹어야 되죠. 그러면 원래 가임기였던 여성이 먹는 것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아니 가임기 400인데 임신을 했다 220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620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추가 충분 섭취량은 얼마? 50% 수준입니까? 없죠. 추가분이 없습니다. 추가분이 없는 영양소도 제법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이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중에 없는 게 이 비타민 D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다 맞는 걸로 이루어진 건 답을 찾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2페이지를 펴고 볼게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연결시켜서 볼 텐데, 아, 3페이지. 3페이지에서 보면은 이걸 한번 제목만 쭉 볼 겁니다. 프린트물 보면은 임신 시에 우리가 주로 문제가 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을 뽑아 놓은 프린트물인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임신성 당뇨의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면 임신성 당뇨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임신한 걸 알았어. 한 2, 3개월 돼서. 그래서 병원에를 갔어요. 가서 검사를 하겠죠. 제일 처음 검사를 해. 그래서 체크마크를 딱 했더니 여기에서 위험 인자에서 많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즉시로 그것의 위험군에 나타나는 것을 시라고 딱 위험군입니다 라고 하면은 즉시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그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24에서 28주 후에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3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임신성 당뇨의 위험 요인은 이런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해라. 그래서 당신은 지금 위험군입니다 라고 하면 한 장을 넘기셔서 4페이지를 봅시다. 여기서 정리가 되죠. 임신성 당뇨의 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첫 산전 검사 시, 이건 처음 산전이에요. 임신한 걸 알고 산부인과에 가면 많은 검사를 해요. 그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당신은 위험군에 속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위험도가 높습니다 라고 나오면 위험군인 경우 곧바로 선별 검사를 합니다. 곧바로 해야 돼요. 그거는 고위험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이라면 24에서 28주 무렵에 다시 하는 그 검사를 우리는 선별 검사라고 해요. 선별 검사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선별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50g의 경구 당부하 검사, 우리 경구 당부하 검사 알죠?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140mg per dl 이상이 되면 확진 검사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걸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이상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아 당신은 임신성 당뇨입니다가 아니고 선별검사에서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하루 자고 확진검사를 하러 와야 돼요. 확진검사를 하루 다시 와서 검사를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죠. 이번에는 100g의 경구 당부하 검사를 합니다. 100g을 먹이고 1시간 공복일 때, 1시간일 때, 2시간일 때, 3시간일 때 그걸 다 체크를 해요.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만족하면, 그러니까 만족이라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만족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 사람은 드디어 확진을 하죠. 당신은 임신성 당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보면은 나는 당뇨와 상관이 하나도 없는데 고령 임산부가 있어요. 고령 임산부가 있어요. 제가 고령 임산부였어요. 그래 갔더니 정말 검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찔러서 양수를 주사기로 빼서 뭘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게 고령 임산부에게서는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7, 8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대. 그런데 하겠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누워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이게 아이러니컬한 것이 70만원을 주고 나는 이상 없음을 원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상 없습니다를 듣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약의 가치를 하려면 이상이 있어야 내가 검사했는 거에 대한 결과에 부응을 해서 치료를 받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돈을 70만원 이상을 줬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 내가 검사를 안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했어요. 해야죠. 했는데 이상 없음이 나왔죠.
근데 참 웃긴 거는 바늘이 탁 들어가는데 탁 긴장을 해요, 아기가. 위기를 탁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뚫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로 뚫고 또 얼마나 먹었어. 피하지방이 많을까 쑥 들어가고 통과를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오염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검사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돈을 80만 원 가까이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고위험 인자가 되지 마십시오. 거령.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험 인자들을 한번 읽어보면 임신 전에 비만이 있었나, 고령이었나, 거대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나. 거대아 출산이 나올 수 있는 임신 중에 겪게 되는 질환이 바로 당뇨예요. 당뇨일 경우에 거대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남자친구인데 그 동생이 정말 우람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거의 4.5kg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근데 문제는 자연분만이었어. 어떻게 그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산부인과로 갔다가 외과로 퇴원을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 자,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거는 이제 그 이런 환자들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불임이에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오면 불임하러 가면 이거 검사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낳기 전에 이걸 했고 내가 내 역사를 다 말하네. 이걸 하러 갔더니 이것이 진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굉장히 어렵게 가졌는데 이게 걸리면 원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비만이에요, 비만.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얘가 많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처치를 어떻게 해줄까? 살이 안 찌게끔 하고 체력 관리하세요가 나오면서 약을 주는데 그 약은 먹어도 지방으로 안 가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 약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 그러다 말았어요, 하다가.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거든. 근데 그런 약이 있더라고.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그런 약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살을 안 찌게 만들어서 몸을 만든 다음에 이제 불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시술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섬유소의 섭취가 낮고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저체중이었던 사람. 또 임신성 당뇨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 만성 고혈압이 있는 사람. 또 임신성 당뇨에 병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없던 당뇨가 임신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거를 임신성 당뇨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또 없어져요. 그러나 나중에 2형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신성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성 당뇨의 검사 시기와 진단 기준을 쓰시오라고 했을 적에는 1차적으로 산정 검사를 했을 경우에 고위험 구문으로 나오면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되고 우리가 거의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표시를 하세요. 두 번째, 만약에 고위험군이 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24에서 28주 차에 가서 선별 검사 이후 확진 검사까지 진행을 한다. 확진 검사에서는 그 중에 두 가지만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임신성 당뇨로 확진을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넘길게요. 자, 임신 시 나타나는 체중 증가에 대한 내용이다.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늘어나는지 물었죠. 가번에 초산이며 어린 임신부일수록 체중 증가량이 적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초산일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죠?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많아야 되고 어린 임신부일 경우에는 체중 증가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10대라고 얘기를 해서 적다인데 아주 고령인 사람이랑 20대 중후반을 비교했을 적에는 이게 많다라고 하는 책자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10대일 경우에는 적게 나타나지만 20대 중후반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사람보다는 더 적게 상승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딱 나온 지표에서 봤더니 10대 임신부와 비교했는 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적용을 시키면 초산일 경우에는 증가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어린 임산부일 경우에는 체중 증가량이
적은 평이다. 근데 이 어리다고 하는 것을 10대로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게 더 훨씬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체중 증가가 모체보다는 태아 성장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그 시기가 어딜 언제일까요? 후반기. 후반기의 체중 증가는 모체보다는 태아 성장에 따른 체중 증가에 기인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비만한 신분은 아까 우리 봤다시피 얼마에서 얼마? 5에서 9kg의 체중 증가가 적당하며 정상 체중은 11에서 16 정도로 이제 봅니다. 11.5에서 16이라고 되어져 있죠. 증가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총 수분 증가량의 70에서 90%는 모체 세포 어딘가의 증가에 기인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단 전체로 봤을 적에 우리 몸에서 체중 증가하는 거에 60% 정도가 물이에요. 물이 증가를 해요. 내가 한 30kg 정도 늘었다. 그랬다면 그중 20kg가 뭐라고? 물이 늘어난 거라는 거예요. 증가분의 60%가 그 이제 수분에 의한 증가가 많은데 그 60% 중에 7에서 90% 정도는 엄마의 여기서 원하는 답은 세포 외액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얘기 아니고 세포 외액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 외액이 뭐예요? 그렇지.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쪽으로 다는 아니지만 세포 외액의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기의 경우 한번 적어보세요. 임신 시 1기는 약간 증가하는 시기이긴 한데 이때는 모체의 자궁과 모체의 혈액의 증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기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대부분은 모체의 증가분이고 약간 소량 정도가 태아 조직의 증가예요. 3기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뭐다? 그러니까 중후반이 돼야 태아의 조직의 증가에 의한 체중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1, 2기 때는 대부분이 모체의 증가분에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안을 우리가 다 메꿨고 그 중에서 위의 내용 중에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몇 번이 가장 틀려요? 가번이 이제 초산일 경우에 증가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많이 틀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임신 5개월이 된 27세 임신부의 경우에는 열량, 단백질, 칼슘 및 철분은 같은 나이의 비임신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섭취해야 되느냐. 이거는 열량 같은 경우는 20대가 얼마로 돼 있어요. 우리 표에 제가 나눠드렸던 표 앞에 1페이지를 보면 27세니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2100이죠. 그런데 2100에다가 340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나이를 37세라고 했으면 기준이 얼마일까? 1900이 돼야 돼요. 1900에다가 340을 더하는 거죠. 단백질은 우리 아까 해봤습니다. 20대는 55가 권장이고 추가가 5개월이니까 2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5. 칼슘 같은 경우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면 증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그런 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섭취율의 문제를 삼는 것의 두 가지가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예요. 뭐 B도 있지만 칼슘과 연결을 시켜서 D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된단 말이고, D가 원인이 되는 이유는 칼슘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75% 이상이 그 규정 권장량의 75%도 못 먹는 영양소가 칼슘인데, 임산부에서 증가량이 없어요. 추가분으로 더 먹으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라고, 왜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분 같은 경우는 14를 먹어야 하는데 얼마만큼 추가한다고요? 10mg을 추가를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어떤 영양소가 2배 이상이 나왔었어요? B6가 있었고 철분도 50% 이상이죠. 얘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신부의 생리적 변화, 우리 아까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쉴 겁니다. 레닌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할 거다. 심박출량이 증가할 거다. 혈장량의 증가는 적혈구의 증가량보다 훨씬 크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혈액 희석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초대사량은 얼마만큼 증가를 합니다. 몇 프로까지? 19%까지 증가를 하는데, 그 프린트물 맨 앞에 보세요. 1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파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 밑에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을 보시면 임신 3분기별로 기초대사량이 증가를 하는데 1기에 얼마만큼? 4%, 2기에 7%, 후반으로 넘어가서 후기에는 19%까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퍼센트는 기초대사량이에요. 두 번째 줄은 신체 활동에 의한 소비되는 에너지는 25주가 되기 전까지는 증가분이 없대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기초대사 하는 거랑 또 신체 활동, 우리 다르잖아. 그러니까 먼저 앞에 있는 윗줄은 기초대사량이 4, 7, 19로 늘어납니다. 이고 밑에 있는 것은 움직이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25주가 되기 전에는 없다는 것이고 25주 이후에는 10에서 19%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축적량은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임신 후기로 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 아까 봤었던 대표적인 호르몬의 이름이 뭐였어요? 인슐린 기량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였죠? HPL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었다. 그것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겠습니다.